두 선수 모두 다 부담 100배인가 봅니다. 김대엽 선수도 표정이 그렇게 평화롭고 그래 보이진 않고요. 자, 김대엽 선수의 모습이고요. 얼굴 볼까요? 그렇죠? 네. 건너편에는 연보성 선수도 들어가기 전에 성호를 긋는 모습이 잠깐 보여졌습니다. 네. 깊은 심호흡과 함께 지금도 심호흡. 네, 자신이 반드시 1승을 따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된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네. 0대0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 스코어 참 4대1, 4대2 정말 여기 KT 팬 여러분들 지긋지긋할 겁니다. 예, 이 연보성 선수는 프로토스 수상들의 4연승을 달리고 있다가 박영민 선수의 그런 패배, 충격적인 패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네. 연보성 선수의 분위기가 좋았었고 또 연보성 선수가 해내야만 팀의 승리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었는데 예. 그때의 패배를 돌이켜보자면 일단 저 능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프로토스가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그 전투를 좀 피해줘야 되는 건데 그곳에서의 그런 패배를 하다 보니까 캐리어에 밀리고 지상군에 밀려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예. 자, 예, 전술을 전술적인 그 위치를 제대로 잡은 상태에서 잘 싸워줘야 된다는 것을 분명 느꼈을 겁니다. 예. 자, 뭐 이 김대엽 선수도 테란전에게 연보성, 정명훈, 전태환, 김영진 선수에게 승리를 연승을 하다가 지금 들락날락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래서 성적 자체는 아주 안 좋은 쪽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 최근에 이신영 선수에게 패배하기는 했어도 전체 테란전 10경기가 6승 4패 60%가 넘는 이런 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보성 선수를 상대로도 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연보성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민 선수에게 지기 전까지 프로토스전 4연승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세트의 결과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됩니다. 네. 예. 너무 많은 것이 걸려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죠. MC게임 쇼 같은 경우에는 득실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예. 이기더라도 항상 이기기왔던 MC게임 히어로인데다가 주전 카드들을 대부분 사용하면서 거의 총력전을 항상 펼치고 있는 MC게임 히어로인데 자 여기서 좀 승수를 많이 따내거나 득실을 좀 많이 좀 좋게 예, 좀 만들어놓지 않는다면 후반 가서 또 고생합니다. 네. 삼성전에서 보다시피 이 이영호 선수가 늦게 나올수록 좋은 것 같아요. KT는 그 전에 승수를 따주면은 좋죠. 네. 네. 뭐 늦게 포기했죠. 나오든 늦게 나오든 뭐 먼저 나오든 간에 예, 그 이영호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승률 자체가 안정화가 되면은 KT 로스터는 이영호라는 진짜 슈퍼 에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팀을 만나도 결국 끝까지 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 KT 로스터의 장점인데. 이영호 선수 이외에 다른 선수들이 승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한 어떤 계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투 게이트웨이 올라가 있던 김대엽 선수였고요. 네. 일단은 뭐 이 앞마당 입구 쪽도 넓고 하니까 평지이고 하니까 이렇게 투 게이트웨이로 압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 그 이후에 뭐 캐리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박영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랬죠. 예. 자, 코어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고요. 네. 서로 눈치를 많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지난번 그 박영민, 연보성 선수의 경기를 예. 보더라도 말이죠. 12시에 예.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김대엽 선수도 예, 지금 투게이트웨이로 시작을 하면서 적당히 좀 찔러보면서 예, 확장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자, 12시 쪽에 파일런 세워놓고 나오는 것 같죠? 예, 그 상태에서 일단 팩토리가 가동 중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위쪽으로 능선, 위쪽 능선 그 위치를 잡았을 때 저기 저 지역에다가 커맨센터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뭐 시야도 밝혀놓을 겸 파일런도 건설을 해놓는 이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파일런을 하나 저기에다가 지어놓게 되면은 SCB가 또 들어가 봐서 의심을 하잖아요. 예. 네. 왜 파일런의 본진에 하나가 더 부족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자, 그쪽을 가로받고 서 있는 프로브의 모습이었고요. 입구 쪽 벙커 쪽에 가 있는 드래곤 하나. 네. 네. 요새 들어서 특히나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뭐 첫 번째 SUV 정찰이 잡혔을 때 다시 보내고 또 다시 보내면서 끝까지 프로토스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네. 자 지금 테라는 아직 확신을 할 수 없는데 앞마당! 자 앞마당을 와 이 벌처 좋았네요. 자 안쪽으로 쭉 들어오고 있는 벌처. 근데 아? 문제는 이걸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김대엽 선수라는 겁니다. 자 둘까지 잡았습니다. 네. 프로토스는 일단 저 벙커를 봤을 때 아 테란이 확장하는구나 거든요. 예. 네, 이 전진되어 있는 저 파일론을 자 이용하게 된다면 지금 로봇시스를 저쪽에서 지으면서 뭐 이벌을 뽑는다거나 예.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프로브는 살아있어요. 12시간에 프로브는 4드라 정도를 또 받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 탱크가 나와서 저렇게 퉁퉁 때릴 때가 아니에요, 사실. 아, 예, 드라곤 네 기 정도가 네. 되면은 네 기 이상이 되면은 탱크가 눈에 보였을 때 지금 다섯 기거든요. 예. 자, 탱크 조심해야 됩니다. 저 예. 탱크. 자, 혹시 탐탐. 예. 다섯 예. 기 정도가 되고 벌처가 그걸 봤기 때문에 압박이 그냥 드라곤 세 기에서 멈춘 압박이 조심. 예. 조심해야 된다는 아, 말씀 드렸습니다. 아이고, 자. 네. 예. 한번 확 잡아봤던 드라군. 예. 드라군 다섯 기 정도 되면 일단 겁날 게 없죠. 이 벙커 같은 1점사를 할 수 있는 또 이 아, 건물은 아니다 보니까. 자, 자. 하나. 자, 하나. 주위에 체력이 빠져 있는. 예, 이건 시즈 모드. 어, 예, 더 예. 들어가는 건 이건 오바죠. 이건 예. 예. 탱크 하나. 아, 지금 어쨌든 그 목숨 끊었고 지금 앞마당 확장 기지 쪽에다가 아, 넥서스를 건설을 해가면서 장기전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3드라 정도에서 압박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4드라, 5드라까지 뽑으면서 탱크 하나를 잡는데 일단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마당은 또 당분간 안전하고요. 네, 파일런의 존재만 확인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베이. 예, 아주 진짜 자칫 잘못했다면은 탱크 하나가 아니라 두 기가 잡힐 뻔했죠. 첫 번째 탱크가 한 번에 딱 잡혔다면은 두 번째 탱크까지도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뻔했었는데. 네. 그래도 지금 염소성은 탱크 한 기를 잃긴 했지만 드라곤 두 기 잡았고 나머지 드라곤들이 좀 데미지를 많이 입은 상황이라는 예. 거. 예, 천만다행입니다. 염소성 선수도 되게 이제 상대방의 전략적인 수에 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벌처를 통해서 2A2A를 받고 예, 뭐 이런 그 상황이지만 자신이 들어갔을 때 앞마당을 빨리 안 했기 때문에 원팩 이후에 투팩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팩 원 엔베가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런 장기전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고 아홉 쪽의 네. 프로브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에 김대엽 선수였고요. 예. 넥서스 다 가져가네요. 아, 예. 저렇게 안정적으로 하는 테란에게는 최선의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처럼 네. 추가 확장이 빠른 건 말이죠. 그렇죠. 네. 탱크도 하나 잡아줬겠다. 원팩 상태에서 탱크도 잡아줬겠다. 원팩에서 또 엔베가 투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엔베도 올라갔겠다. 뭐 벌처 견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2K2A 상태에서 앞마당 먹자마자 바로 트리플을 가져가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김대엽 선수의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예, 3시 쪽에도 파일런 하나 세워놨어요. 예. 지금 테란이 확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인 그 두 군데 모두 파일런을 그렇죠. 건설해 놨네요. 예. 분명 그 지난번 그 경기에서 염소동 선수는 앞마당 이후에 빠르게 가장 그 가까운 위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2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저 확장을 빠르게 가져갔었거든요. 자, 그런 패턴 그대로를 염소동 선수 일단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게이트웨이 네 개째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네. 트리플 위주의 어떤 그 아주 굉장히 공격 굉장히 자원 위주 그리고 이제 물량 위주 이런 플레이이기 때문에 염보성 선수가 부지런히 지금 자신의 확장 업그레이드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은 원아버리 상태에서 공일업만 찍고 오팩 올려서 타이밍을 잡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팩트리 하나 더 추가해주고 있는 염보성 선수 한쪽으로 네. 쑥 들어오고 있는 옵저버. 네. 아머리까지 확인. 오, 예, 뭐 이 급하게 팩토리를 다 쓰지는 것이 아니라 유닛을 꾸준히 뽑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늘리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김대엽 선수가 보긴 봤는데 예. 이렇게 빠르게 확장을 했을 때는 좀 과감하게 치고 나오는 그런 공격이 무서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빠르게 지금 그 상대방의 멀티를 체크를 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벌처로 멀티가 이쪽에도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면은 테란이 마음이 급해져 여기에다가 파일럿까지 잘 세워놨습니다 지금. 네. 예. 자,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네. 거의 동시에 두 군데 넥서스 가져갔다는 거 확인합니다. 예. 네. 이렇게 되면은 염보동 선수는 의도를 완전히 팍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팩토리 숫자도 뻔히 보여질 수밖에 없는 데다가 SCV가 저기 왜 갔냐 확장하러 간 거잖습니까 일단은. 그렇죠. 네. 여기다 이제 커맨드 센터 짓고 저 파일러는 뭐 벌처 가서 깨든 탱커 가서 깨든 하게 될 텐데 염보성 선수가 처음부터 좀 위축돼서 출발한 것이 결과적으로 김대엽 선수의 그 과감한 트리플 넥서스와 교차가 되면서 예. 서로 맞물리면서 김대엽 선수가 좋은 상황이 됐어요. 상대방의 멀티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추가 멀티 코넥서스를 바로 가져갈 수 있고요. 캐리어 준비도 그렇죠.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거거든요. 캐리어도 코어가 네.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3가스 지금 다 먹고 난 이후에 예. 상대방의 멀티 의도까지 어느 정도 체크를 한다면은 알 수 있는 상태라면 지금 코넥서스 바로 가져가도 돼요. 예. 나올 타이밍이 아니지 않습니까 테란이. 자, 마인 치워내면서 드라곤 움직이고 있고요. 예. 염소동 선수가 지난번 그 패배 했었던 때와 약간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그때보다 네. 상황이 좀 더 안 좋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는 게 확장 자체가 추가 확장이 좀 늦은 염보성 선수이고요. 네. 네. 자, 분명 저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 윤선에서의 그런 싸움을 잘 해줘야만 하는데 네. 아 글쎄요 지금 상황은 분명 그때보다 안 좋다고 봅니다. 네. 자, 스타게이트 둘 예, 캐리어 준비를 해가면서 이제 자원 네.
자원만 주어지게 되면은 캐리어와 지상군의 널뛰기 운영에 테란이 골리앗 뽑다가 지상군 발업질럿에 밀리고, 그리고 이제 또 골리앗을 너무 안 뽑다가는 캐리어에 밀리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죠. 예. 그 전략은 골리앗과 저 캐리어와 지상군을 동시에 쓰는 전략 자체는 자원이 밑받침이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어정쩡하고 불안한 그렇죠. 전략입니다. 예. 그러나 자원줄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것만큼 강한 게 없어요. 또 오셨네요. 네. 송경구의 송경구 선수를 응원하셨던. 예. 네. MBC 오스트리아에서 방송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예. 뭐 예.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렇죠. 예. 네. 자, 플리피콘 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11시 지역은 안 가져갔어요. 네, 11시 지역은 안 가져갔는데 지금 캐리어 쪽에 먼저 일단은 돈을 써서 캐리어를 먼저 불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이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네. 스타게이트에서 캐리어